저는 여자 학생입니다. 오늘은 부산 가고 있어요. 부산의 파리 오픈 트레이닝도 보고 내일 열리는 파리와 전국 경기도 보고 올 거예요. 오늘은 차 막히지 않게 일찍 출발했어요.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날씨가 짱 좋아서 놀러 가는 기분이에요. 왜 이렇게 신나지? 강인이 애기 때, 같이 애기 때부터 스토리로 많이 봤는데, 오, 파리 갔다 하니까 가위가 남다르네요. 월클 됐어. 어, 많이 컸어. 그럼 도착해서 또 카메라 켜볼게요. 안녕. 짠! 도착했어요. 여유롭게 왔더니 오늘은 주차도 잘 하고, 지금 시간은 5시 30분이에요. 이제 들어가서 선수들 준비하는 거 보면 될 것 같아요. 같이 갈까요? 자, 구장 들어왔고요. 아, 축구 전용 구장이 아니라서 그런지 시야가 조금 안 좋긴 하네요. 꽂았어요. 좀 멀긴 한데 잘 보이겠죠? 기대됩니다. 근데 구장에 이렇게 새똥 묻어 있고 하면은 좀 관리 좀 해주시지 좀 아쉽네요. 하키미가 계속 이강인 따라다니면서 말 걸고 있어요. 어, 뭐야? 팬서비스 좋다. 확실히 네이마르랑 굉장히 친해 보이네요. 짧게 론도부터 시작하네요. 아, 멀어서 잘 안 보인다. 저기 돈나룸마 나왔어? 확실히 보는 맛은 상암이 더 좋은 것 같아요. 현실 뷰. 저렇게 작게 미니게임 연습하는 건가 봐. 좁은 공간에서 안 뺏기고 풀어나오는 훈련을 하고 있나 봐요. 실제 게임처럼 엄청 열심히 하고 있어요. 네이마르가 강인이한테 한마디 했어요. 평소 장난칠 때랑 다르게 엄청 진지한 모습이에요. 그대로! 아유, 빨리 세간. 요래! 요게 안 되나? 예라이. 골대 맞추기를 하려 했으나 둘 다 실패했네요. 이강인 선수 아직까지 부상에서 회복되지 않았는지 슈팅 훈련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어요. 내일 경기에 참여할 수 있을지 좀 걱정되네요. 이강인 선수 뛰는 모습 보고 싶은데 그래도 다치지 않고 건강한 게 최고니까 내일 못 봐도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부상에서 회복하길 바랄게요. 캡틴 아메리카노 뭔데? 캡틴 아메리카노 뭐예요? 루이스 엔리케랑 백승호랑 만났어요. 옛날에 바르셀로나에서 함께 했었죠. 그래서 이대로 끝이요. 아, 기가 막히네.
네이마르 태결. 강인이 아직 인사 중. 이강인 선수 트랙 돌면서 팬들에게 다 인사해주고 있어요. 지금 다른 파리 선수들은 다 들어가고 없는데 이강인 선수 혼자 남아서 트랙 돌면서 팬들한테 인사해주고 있어요. 원래 팬서비스 좋은 건 알았지만 오늘 진짜 피곤해 보이는데도 저렇게 해주는 거 보니까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바로 앞에까지 왔어요. 멋있다. 뭔가 아우라가 있는 것 같아요. 안녕 강인, 내가 파리로 갈게. 집에 갑시다. 어디로 나가야 되노? 어? 얘들아, 여기가 아닌가 보다. 나가는 길이 없어요. 절로 나가요? 방금 저기서 내려왔는데? 길 너무 작고. 자, 이렇게 오늘 파리 오픈 트레이닝 보고 왔는데요. 며칠 전에 봤던 맨시티 오픈 트레이닝이랑은 느낌이 조금 달랐어요.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좀 엄청 빡세고 열심히 하는 느낌이었다면 오늘 파리 같은 경우에는 대충은 아니지만 좀 설렁설렁하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죠. 아마 일상이 빡세서 그랬던 것 같아요. 오늘 보니까 이강인 선수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아 보이는데 부상에서 빨리 회복하셨으면 좋겠고요. 내일 경기에는 멋진 모습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경기 또 보러 올게요. 오늘은 우리 팀원들이랑 같이 맛있는 회식 할 거예요. 안녕!다 먹고 나왔습니다. 여기 보세요.